아! 응예! 응예나 애기고블린. 야, 풀세트 나왔다, 닌데. 조졌다. 아, 유튜브 여러분, 유아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근데 풀세트 나왔다. 자이로의 파멸자의 어정의 화기의 추수까지. 간다. 이거 못 참지. 이거 어떻게 참아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응예. 그거 껐다가 켜봤나? 신덱 할 수도 있으려나 혹시? 제우스가 없긴 한데 칸 있으니까 신덱학도 같이 볼까? 듀오랭크에서 비매너로 유명하다고? 아 근데 물정 잘 나오면 신덱하는 게 맞지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아 빨리 사제 하나 스근히 찔러봐라. 템은 신덱이라고? 응애랑 신덱이랑 템 똑같아요 어차피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아 잠깐만 이거 온데도 안 해? 태엽 감기 변형 출발. 네 혀는 끊어졌어. 괜히 올리면 더 맞으려나? 아니야. 아 나 이거 이겼는데? 어 친구 왜 이렇게 악해? 널 위해 얼음처럼 차가워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내 시도를 기다려. 그 뒤엔 아니 이거 연패 말 아 씨. 연패를 타야 될 것 같기도 하고. 그니까 업하면 조질 것 같은데. 아이 가자. 응애로 간다. 믿음의 응애. 어디에 있으며 운명은 시원하게 오픈하자. 아, 사제 하나만 줘. 사제 하나만 주세요. 애들 다 레벨업 해가지고 연패는 독점할 것 같긴 한데. 태보 한 장 정도는 괜찮지. 이거 그냥 점단 만듭시다. 아, 용마에 막 느끼네. 매섭다 매서워. 누구야? 누가 이런 쓰레기 덱 하자고 했어? 아 번개까지 나왔었는데. 야 광희연씨 하나만 줘. 찌발. 이거 얘 이상만 되면은 템 없어도 되는데. 오 쉣. 까자 이 새끼야. 어이 30원 이자. 달달하다 달달해. 뭐 인성이야 인성은. 어? 필요 없잖아. 쓸 거야? 30분 잊어먹어야지. 아 사자 하나만. 제발. 어 뭐 잘 나와. 아니 잠깐만. 아 나 사제 크립은 무조건 잡는데 너무 아픈데? 이거 그냥 11라운드부터 올릴까? 아씨 너무 아픈데? 님들 지금 좀 올리면 나 얘 만났나? 아 얘 만나면 내가 이길 것 같은데? 만나긴 했네. 지금 올리면 더 세게 맞으려나? 다 욕만 쓰고 막 그런단 말이지? 아 사제 하나만. 나 너무 아프다고. 난 이 순간부터 나약한 오라버니가 아니라. 그러니까 10라운드 전까지는 사제 없이 맞아도 상관없어. 근데 10라운드 이후에는 사제 있어야 되거든? 애들이 다 6레벨 막 빠른 애들은 7레벨까지 찍으니까. 나 저 1등 만났나? 만났구나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아 잠깐만 나 누구 만날 차례지? 카운팅 좀 할 걸 그랬나? 아 일단 내리자. 일단 내려. 이번 라운드까지 맞고 생각해.
얘 안 맞는 것 같은데? 아씨 맞았구나. 이거 올렸으면은 내가 이기지 않았을까 방금 걔는? 님들? 내게 밀짚 모자 쓴 꼬마보다 큰 현. 리로이 두 번만. 오케이. 야 이러면 이러면은 뭐 안전하지? 편안하지? 너와 맺은 맹약에 따라 명한다. 아이 꺼져 이 찐따야. 이거 날가 그냥 할까요? 어차피 추수 쓸 거 같긴 한데. 아닌가? 이거 오히려 그냥 여기서 부러진 건 모르고 이 화기 캐리 쓰는 상상을 해야 되나? 자이로 어차피 들어가니까 그게 나으려나? 아 쉣! 미친! 아 미친놈인가? 와 선 넘네. 무침 판다. 빠른 레벨업. 아 진짜 그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. 내 시도를 기다려. 그 뒤엔 그때 가서 결정해. 그때 가서 결정해. 따라가면 그만인데 왜 걷지? 번쩍인. 안 되지. 영묘로 나온 거는 시너지를 못 봤잖아. 걔가 뭐 변신하면은 가능하긴 하겠지만. 어 P20은 에버인데? 이번 라운드까진 맞자. 다음 라운드 크림 라운드니까. 이가 사는데 질렸나 보군. 고쳐주지. 어따 빡신데? 체력이 너무 없는데? 망토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악마는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든 속박당하지. 더 세게 맞으려나? 당신의 영혼은 나의 것은. 아 저녁에는 드래곤볼 하지 않을까? 야씨 이겼니? 아 이겼네. 어? 아 이겼네. 아씨 졌어야 되는데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메이지가 있어. 이거 비단매매 해야 되나 본데? 아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죠. 이번 라운드에 안 맞으면 20 가도 되겠는데? 오, 야, 이거 잘 이긴다, 나. 이거 20 가도 되지 않을까? 20 라운드에 가도 되지 않을까? 널 위해서라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. 신신오지. 좋아요. 전... 이거 피곤한가? 전기 충격 요법을 써보게. 아, 어차피 신을 못 받는구나. 아이씨. 생각해보니까 고블린 받고 있는 걸 깜빡했는데. 와 조졌다. 너무 세게 맞았다. 아, 빨려자. 구레비 찍자. 돌려야겠다. 돌려야겠어. 정말 무례하군. 아 판. 내 부대 앞에 살아남을 목숨은 없다. 거블린 족은 정말 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니까. 나무 넘어간다.
느낌이 쎄한데?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 이제 바닥 쳐야지 다음 라운드부터. 너무 늦었나? 간다. 지금 찾아야 되는 거 뭐 필요하지? 맹독이. 맹독이만 있으면 되는구나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. 이거 왜 샀어? 왜 샀어? 그래.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 사람 있나? 너와 맺은 맹약에 따라 명한다. 누님이 본때를, 누님이 본때를 보여주마! 등가 교환의 법칙! 와, 슈버탱. 아! 야, 하나를 안 주네? 아, 이거 확인은 필요 없는데? 등가 교환의 법칙! 글쎄! 오, 정말 멋진데! 하지만 이제 내 거야! 아, 하나만! 아씨! 아, 젖었다. 아씨, 내 파멸자. 아! 나 죽은 것 같은데, 근데? 아, 일단 살았다. 살았어. 어, 자, 일어나는데? 잠깐만, 못 빼야 되니? 영파 필요 없잖아. 그죠? 연료를 가득 채웠다. 아유 씨, 엔더맨. 야, 한 번만 얘기해 줘. 한 번만. 응애. 들어가 이 자식아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아 잠깐만. 연료를 가득 채웠다. 멸자야? 멸자야. 멸자야. 아 잠깐만. 그 버튼 건드리지 마. 아이 경고했잖아. 적 발견. 오. 어정은 일단 버르죠? 사야 되나? 걸러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후, 템을 템을 뭘 해야 되나? 그러니까. 간. 연구하려고 모으는 거든요. 아, 슈벌탱. 예뻐서가 아니라. 일단 이게 낫잖아. 산도 없. 어유 나 씨 이거 한번 튕길 것 같냐 이렇게. 어둠만. 아, 일단 이게 맞아. 아 이거 장난이다. 파묻혀 사야 돼.
아우 빡세. 아 이거 화기성 찍어야 되는데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그 버튼 건드리지 마. 이거 돌려서 얘네 이성을 찍어야 될 것 같아. 그러니까. 아 슈버틱. 아이씨. 아, 나 죽는다고. 야, 이 미친놈들아, 나 죽는다. 와, 자이로쿵 여기다 쏜 거 봐. 명시에 팔코포치 오지게 꼽고 싶다, 진짜. 와. 뭘 죽어도 여한이 없어, 이씨.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와, 미친 어장만도 오지게 준다. 일단 파멸자 나온 건 좋아요. 아니, 화기가 좀 찍혀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어차피 어정 두 개 못 써. 이거 10레벨 가야 돼. 어정 두 개 쓰려면 이거 화기 이성 빨리 붙이고 돈 모아서 10레벨 가는 게 베스트예요. 퓨옹. 야, 화기 자연방으로 잘 줘놓고 왜 안 되냐. 제발! 야! 아니, 저기요? 자이로 이성 두 개 쓰자고? 이성이 나와야 쓰지. 사자를 몰라보는구나. 어둠만이 있을 뿐. 다음 라운드에 죽겠지? 야 얘들아 구매 좀 죽여봐. 구매 체력 몇 남았어? 아이 야씨. 저 이거 비단뱀을 파멸자 주는 게 맞지 않을까? 구매 만날 거 생각하면? 자이로는 약간 점단으로 피한다는 느낌으로 가고. 그리고 이거 자이로 이성 나오면은 어정 빼고 자이로 두 개 씁시다. 아이 망토. 아씨. 넌 내 사랑이.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어?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.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. 이거 알을 여기다 쓰고요. 누님이 본때를 붙. 열열을 가득 채웠다. 이거 이성 찍고. 얘 하나 뒀어. 그리고 이거 망아템 여기서 주고. 비단맵도 얘 줘. 그리고 아씨. 아 몰라 나 공태 난다. 아 메이지 만났어. 빨리 가. 야 파멸자 궁 못 갈았네. 안돼 안돼. 야 야 이 미친놈아. 오! 아, 공태 화기, 오케이. 아, 이 망아템을 얘 주자. 잠깐만. 야, 이거 심상치 않은데? 다르기서? 하지마, 우리 화기에 대가. 오케이. 야, 나 레벨업만 시켜줘, 레벨업만! 얘들아! 어? 나 레벨업 한 번만 시켜줘! 32.
야, 메이지 좀 죽여봐라! 왜 메이지가 체력이 안 나냐! 얘들아, 메이지 좀 죽여봐! 뿅! 아유, 팔짝 궁이 너무 느려, 씨. 야, 이건 이겼잖아. 이겼다고 해줘. 꼴밖에 하지 말고. 오케이, 오케이. 딱 레벨업 된다, 딱 레벨업. 와. 남자 꿈 개같이 보아. 야, 얘들아, 메이지 좀 죽여봐! 니네 나 이거 춤으로 전환해야 되나? 내가 먼저 죽을까봐 그래. 언젠간 죽게 하겠지만 내가 먼저 죽을까봐 그래. 내가 먼저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. 폭발이야. 아, 체력이 딱 20만 많았어도 10도 불안해. 한 20. 아, 바라는 게 많다고? 어씨, 뭘 바라는 게 많아. 나 그러면은 딱 40라운드까지만 살려줘.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. 메이지고 나발이고. 아, 탱씨. 나한테 맞아. 확인 주자고? 그래? 그래. 응애 많이 해본 사람 말을 믿어보자. 야, 이것도 바꿔. 아우, 언데드, 씨.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. 아, 나 이번 나왔는데 지금 너무 억울한데? 나 메이지 만날 때 되지 않았나? 아, 조졌다! 아! 어, 어정군 깔았어? 확인 궁화 깔았니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이겼다, 이겼다. 꺼져, 이 자식아. 후. 아, 돈이 너무 없다. 이거 어찌됐든 40라운드까지는 돈 모아야 돼.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. 심장은 많은데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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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, 맞아? 오케이, 아닌 것 같은데? 저기요, 선생님. 저기요. 야, 이 슈벌테! 아무것도 못하죠? 오케이. 커다란 고양이라고? 야, 이거 춤 전환하는 게 맞나? 고블린 하는 게 맞아? 야, 이번 라운드만 살리죠. 이번 라운드만. 아, 또 메이지 만났어. 아이, 미친. 야, 오정아. 응, 궁 한 번만. 어, 썼다. 자이로 궁. 오, 궁 잘 썼어. 잘 썼어. 이겼어, 이겼어. 아, 졌나? 이 새끼, 둥궁 맞았네. 저기, 궁. 퓨옹. 오케이. 내가 지키... 간다, 삼성 간다, 삼성 간다. 이거 삼성을 확인만 봐야 되나? 자이로까지 봐도 되지 않으려나?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. 와, 템. 아, 몰라. 산도 없고. 하기 안 나오는데? 좀 따는 건 좀 따는 건 너무 지루해. 뭐 좀 따는 건 너무
지루해. 뭐? 적 발견! 적 발견! 교전 허가를 요청한다. 누님이 본때를 보여. 이 숙녀가 곧 신선한 모르타르 먹어보고 싶은 사람. 언제든지 폭발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지. 와, 나 진짜 이거 돌려 써야 된다 한 번 더. 와, 일단 이겼어. 들어가 이 자식아. 오케이. 템템템. 아, 씨, 템 뭐하지? 잠깐만. 어, 라이플 나오네. 아, 잠깐만, 타스크 저기 들어갔다. 아이씨. 아, 몰라, 일단. 어, 정신없어, 씨. 응예, 응예. 으악! 후! 들어가, 이 자식아. 널 위해 살아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. 와, 나 정신 못 차겠다, 씨. 야, 빨리 정신 차려, 임마! 호호! 자이로 뒤배치? 오케이, 오케이. 어정 삼성도 보자고? 아니, 이거 어정 두 개가 나으려나? 3일자가 났나? 어정이 났나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우 씨, 빡센데? 이 정도 위험은 아니야, 이거. 아, 씨, 괜히 팔았나? 팔지 말걸. 템, 거룩창이 제일 낫겠죠? 거룩창? 템 뽑을 만한 것도 없네. 널 위해 살아면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거룩창. 보석은 연구하려고 모은 거겠지. 아씨, 어종 괜히 팔았다. 아, 어종 삼성이었네. 아, 폭발 폭탄이다. 잠깐 거룩창 하고. 폭탄 그 버튼 컷. 산도 없고 악도 없다. 후. 어종 삼성 찍으면 넣을 게 없어. 이게 베스트야, 이게 베스트. 와, 이바라까, 씨. 해치웠나? 아, 이든 무조건.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. 어정은 삼성 가면 안 돼. 넣을 게 없어. 어정 삼성 가면. 배치나 볼게요. 뭐 배치 바꿀 것도 없네. 해치운 듯? 내가. 너를. 컷, 이 자식아. 응예, 역시 응예야. 믿고 있었다고. 람자쿤, 개같이 부활. 아, 응예, 나 애기 고블린. 와, 진짜, 씨, 메이지. 이거, 님들, 사실 메이지 없었잖아? 되게 안정적으로 했었을걸? 와, 메이지 때문에, 진짜. 으아, 이거지.
이거야. 역시 응애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나? 어? 신댁이랑 양각을 보는 그런 행위는 좀 응애한테 실례인가? 너무 힘들었어. 얘 얼가 각이 아예 없었네. 와, 역시 화기가 최고다. 화기가 최고야. 이게 딱 응애 풀세트 아닌가요? 자이로랑 파멸자 같이 나오고 어정이랑 화기 같이 나오는 게 이게 응애 완전 풀세트. 어, 따 힘들다 힘들어. 그러니까 이 정도면 어떤 덱이랑 싸워도 다 이기지 않나? 어제 맞나? 어, 어제 아기 고블린 절망편 잘 보셨습니까? 아, 희망편 뽑아버렸잖아. 아, 그리고 고블린 할 때가 요즘이 제일 재밌어. 고블린 할 때가 제일 재밌어. 다른 덱 할 때는 뭐 1등 해도 그렇게 재미가 없는데, 아, 고블린 1등 할 때가 제일 재밌다. 아따, 씨. 자이로 한 장, 그 아까 파멸자랑 자이로 한 장 못 찾아갖고 그냥 바로 꼬라박인 줄 알았네. 아, 이 덱은 약간 중간이 없는 것 같아. 풀리면 1등, 안 풀리면 꼴등. 약간 요런 느낌이라. 휴. 이거 사실은 근데 님들 완전히,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투사제가 있었으면은 어저께 제가 한 게 그게 정석이에요. 먼저 올린 그 6기계 영상 있잖아, 나 4등 한 거. 그게 정석이야. 그러니까 18라운드쯤에 9레벨을 찍고 돈을 다 터는 게 정석이에요. 거기서 그래서 이제 파멸자랑 자이로 같은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황금신장 먹고 쭉 올라가는 게 정석이거든? 그러니까 21라운드도 좀 늦어 내가 보기에. 뽕마 오진다. 재밌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